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아키론 한동균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 172쪽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동산 투자 분석에 관계되는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12번 문제죠. 이 타당하지 않은 설명은 자, 1번 기대 수익이란 이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장래 예상 수익률로서 이 내부 수익률로 표현할 수도 있죠. 이 내부 수익률은 투자한 그 자체에서 장래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입니다. 1번 맞는 질문이죠. 2번 요구 수익률이란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에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할 최대한의 수익률이 아니죠. 최소한의 수익률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구 수익률이 우리가 또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용어죠. 요구 수익률.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이 최소한의 수익률. 작년 시험에도 우리가 또 출제를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최대가 아니라 우리가 최소한의 수익률을 말한다. 최소한. 이 최소한의 이 수익률이 우리는 요구 수익률이다. 자, 최대가 아니라는 거. 자, 여러분 최소라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고. 자, 그래서 투자 이 대안 어떤 투자 대안의 기회 비용 개념이고 요구 수익률은 투자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주관적 수익률입니다. 2번 정답이 되겠죠. 자, 3번 이 현 수익률이란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이 현실적으로 달성된 수익률을 의미하는데 실제 수익률, 사후 수익률 또는 역사적 수익률이라고도 하죠. 맞는 질문. 투자 가치란 투자 시점에서 예상되는 이 장래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를 말하기 때문에 이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크면 투자가 이루어지겠죠. 자, 이 투자 가치는 부동산 이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편익을 특정의 투자자에게 이 주는 현재의 값으로서 이 주관적 가치다. 이 주관적 가치. 이 대상 부동산이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주관적 가치고 이 시장 가치는 객관적 가치죠.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가 성립되었을 때 가지는 이 객관적 성립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인 객관적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크면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반대로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작으면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맞는 질문이고 5번 내부 수익률 개념이죠. 내부 수익률은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서로 같게 만드는 할인율로서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내부 수익률은 뒤에 가서 또 한번 배우니까 자세히 배우기로 하고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14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은 위험과 수익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위험이란 실현된 결과가 예상된 결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 즉 기대되는 소득에 대한 변동의 가능성이 바로 위험이죠. 위험. 위험은 이 리스크를 얘기하는데 이 실현된 결과, 이 실현된 결과가 이 예상한 결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바로 위험이다. 자, 이 실현된 결과라는 것은 실현 수익률을 말하죠. 자, 예상한 결과는 이 기대 수익률을 말합니다. 이때 실현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과 같으면은 우리가 위험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말하죠.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거고 이 차이가 바로 위험입니다. 자,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위험은 크다.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위험도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차이가 작을수록 위험은 작은 것을 말하죠. 이 실현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에 가까울수록 위험은 작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1번 맞고 2번 위험 회피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전혀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우리가 시장에서 피할 수 없는 위험이거나 인센티브, 유인책이 있는 위험인 경우에는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투자를 한다는 의미죠. 3번 위험 회피적이라는 의미는 투자자들이 기대 수익률이 동일한 경우에 있어서 덜 위험한, 즉 어떻게 돼요? 우리는 덜 위험한, 즉 위험이 낮은 투자를 선택한다는 걸 의미하죠. 3번 우리가 맞는 지문이죠. 4번 무위험률은 장래에 기대되는 수익이 확실한 경우의 수익률로서 예를 들어서 국채 수익률을 의미합니다. 5번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작으면 작을수록 요구하는 수익은 커진다. 5번이 정답이죠. 이 투자자가 시장에서 부담하는 위험이 우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어떻게 돼요? 부동산에 있어서 위험이 높을수록 요구하는 수익률도 커집니다. 작으면 작을수록 하니까 틀린 지문이죠. 5번인데, 자, 5번을 우리는 위험, 우리가 또 수익의 상쇄 관계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위험과 이 기대, 우리가 수익률 평면에서 위험이 제로일 때, 이게 3%면 이 3%가 바로 우리가 무위험률을 의미하죠.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을 말하는데 위험이 높든 낮든 이 크기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무위험률은 순수한 이 무위험률의 크기는 이 순수한 이 시간에 대한 대가를 말합니다. 순수한 시간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자. 그래서 위험이 높을수록 이렇게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도 이렇게 커진다는 거죠. 자, 위험 축에 대해서 이렇게 볼록할 때 이것은 위험 회피적인 우리가 위험 회피형 투자자다. 위험 회피형 우리가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을 말합니다. 자, 우선 기본 개념 잘 기억해 두시고 16번 문제로 갑니다. 자, 위험과 수익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큼수록 요구하는 수익률도 커진데 위험 수익의 이 같은 관계를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라고 하죠. 즉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에 있다.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이 비례 관계에 있다는 거죠. 비례 관계. 비례 관계에 있다. 이 말은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요구하는 수익도 커진다. 이렇게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할 때를 비례 또는 같은 방향으로 변동한 플러스라고 하죠. 플러스의 관계에 있다. 이것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한다?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라고 하죠. 위험 수익의 상쇄, 트레이드 오프죠.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라고 하죠. 시험에 자주 출제하고 있죠. 1번 맞는 지문이고요. 2번 무위험률의 이 크기는 일반 경제 상황인 저축률, 투자율, 지급 준비율, 일반 경제 상황에 따라 어떻게 돼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번 맞고 3번 투자자가 위험 회피적이라는 말은 전혀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 피할 수 없는 위험인 경우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투자를 한다는 의미죠. 부동산 투자 위험과 가치는 비례 관계에 있다고 볼수 있다 하니까 틀린 지문이죠. 자, 이 투자 가치는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기대되는 수익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한 값이죠. 이때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을 사용을 합니다.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는데
위험이 높을수록, 자,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높을수록 요구 수익률도 높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값 투자 가치는 낮아집니다. 그래서 위험과 가치는 반대로 변하죠. 그래서 위험과 가치는 반대로 변동하는 무슨 관계? 반대로 변동하는 마이너스 관계에 있다. 마이너스. 그래서 이때 여러분이 비례가 아니라 마이너스를 우리 뭐라고 하죠? 마이너스를 비례가 아니라 반비례다. 반비례 관계. 4번 정답. 5번 투자자가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얘기죠. 그것은 무위험률을 말한다. 이 무위험률은 위험 조정 할인율인 요구 수익률에서 위험 할증률을 빼고 남은 수익률을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크기인데 위험이 높을수록 이 크기도 커지는데 이것을 우리는 증대되는 위험에 대한 대가 인 증대되는 위험에 대한 대가인 위험 할증률이죠. 증대되는 시장에서의 증대되는 위험에 대한 대가를 말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무위험률에다가 이 시장에 증대되는 위험에 대한 대가인 위험 할증률을 우리는 가산한 이 요구 수익률을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고 하죠. 위험 조정 할인율. 그렇기 때문에 위험 조정 할인율에서 위험 할증률을 빼면 무위험률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5번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해서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위험 추구형 투자자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한다. 1번이 틀렸죠. 여러분,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요거고 위험 선호형 투자자는 이런 그림이죠. 위험 선호형은 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위험 선호형은 어떻게 밑에서 보면 오목이 있거든요. 이 오목이 형태의 그림입니다. 요게 위험 우리가 선호형 또는 위험 추구형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 요구와 이렇게 요것을 같은 평면에서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2번 투자 결정은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투자자는 우리가 투자 대안의 기대 수익률 자 투자자는 이 투자 대안의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은 투자를 우리가 이루어지죠. 시험에 최근에 한네번 출제를 했었죠. 자, 그리고 2번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요구 수익률이 2번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크면 자, 이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크면 우리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죠. 자, 부동산 수요가 줄어들면은 우리가 부동산에 있어서의 가격은 어떻게 된다? 하락을 하겠죠. 자, 부동산 가격은 하락을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기대 수익률은 이총 투자한 금액 부동산 가격에 대한 순수익과의 비율인데 순수익이 안정적일 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 투자 금액이 하락하면 전체 값 기대 수익률은 상승하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점차 상승을 하죠. 언제까지?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서로 뭐할 때까지? 같을 때까지 상승하죠. 그래서 같을 때 우리는 균형을 이루는 거죠. 자, 그래서 3번 맞고 4번 부동산 투자에서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맞고 위험 추구형 투자자, 위험 선호형 투자자는 높은 수익률을 획득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는 형을 맞는 내용이죠. 자, 18번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자,
우리가 관리하는 이 방법은 매우 다양을 한데, 자 여기서 오염에 있어서의 뭐에 대해서 묻는 거죠? 우리 정가가 있고 오염 회피, 오염 보유, 오염의 통제가 있죠. 자 우선은 여기서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비체계적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에 따른 분석은 위험의 통제입니다. 위험의 통제는 손실의 발생 횟수나 규모를 줄이는 방법이죠. 자, 1번은 위험의 통제. 2번 외부적 감가 성각 요인을 감안해서 충당금을 설정해서 스스로 위험을 부담하는 방법. 이거는 위험의 보유입니다. 2번은 위험의 보유. 자, 부동산 시장의 순환 주기를 예측을 해서 가장 낮은 저점에서 사고 가장 높은 정점에서 파는 것은 위험의 회피에 속하고, 이자율을 추가 부담하더라도 변동금리 차익금을 회피하고 고정금리 대출을 받는 것도 위험의 회피입니다. 그리고 5번 부동산 보험에 가입을 해서 부동산 거래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는 방법은 위험의 전가죠. 그래서 미래의 불확실성에 따르는 잠재적 손실의 가능성을 제3자에게 떠넘기는 것을 우리는 위험의 전가인데, 이 보험회사에서의 보험에 가입을 한다든지 우리가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에 있어서의 하청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또는 뭐죠? 우리는 니스 계약, 기업과 니스 회사 간의 니스 계약을 체결하는 거, 이런 것은 다 위험의 정가에 속하는데, 자 시험에는 위험의 정가가 우선 많이 나오고 위험의 회피도 시험의 지문 속에 자주 나오죠. 요 두 개가 공부할 때 요 두 개를 좀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자 19번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위험의 전가에 속하는 것.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은 위험의 통제. 위험 요소가 변화함에 따라 투자 결과치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를 분석하는 것은 바로 이 민감도 분석인데, 이 민감도 2번은 민감도 분석인데 이것도 위험의 통제입니다. 3번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은 위험의 회피.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적은 투자를 제외시키는 것도 위험의 회피. 자, 물가 상승률만큼 임대료가 인상되도록 임대 계약을 하죠. 그래서 임차인에게 이 물가 상승에 따른 위험을 떠넘기는 위험의 전가가 되겠죠. 5번이 위험의 전가입니다. 5번 지문. 자, 잘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자, 여러분 77페이지에 21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은 부동산 투자의 위험에 관한 설명이 더 옳지 않은 것은, 일반 경제가 활성화되면은 어떻게 돼? 소득이 높아지면서 부동산에 대한 수요 증가하죠. 그래서 1번 어떻게 돼? 맞는 지문입니다. 2번 부동산의 특성 중 위치의 고정성은 부동산 투자의 사업상 위험에 속한다. 자, 부동산에 있어서 위험. 자, 부동산 투자에 따르는 위험의 유형을 보면은, 자, 작년에도 출제했었죠. 이 사업상 부동산 투자 사업 그 자체에서 발생하는 수익성에 관련된 위험인데, 자, 요 위험에서 거기 봤더니 2번 위치의 고정성은 위치적 위험. 자, 위치적 위험이죠. 자,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데 그 위치를 둘러싼 환경 조건의 변화에 따라 상대적 위치가 달라지는 위험입니다. 자, 2번 맞고, 3번 부동산 투자 시에 부채의 사용으로 지렛대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은 또 주택 수요자인 차입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에 따른 위험도 증가합니다. 맞는 지문.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에 이자율과 공급은 플러스의 관계 있다. 플러스가 아니죠. 자, 여러분 이자율이 상승하면 어떻게 돼요? 자, 이자율이 오르면은 이자 부담이 높기 때문에 생산자의 수익성이 악화돼서 공급은 줄어들죠. 이렇게 반대로 변동하는 것을 우리가 마이너스 상관관계에 있다.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관계에 있습니다. 플러스가 아니죠. 4번 정답. 부동산에 대한 장기적 계약에는 예상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야 됩니다. 자, 22번 틀린 건, 자, 유동성 위험이란
자, 유동성 위험이란 투자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 가치의 손실의 가능성을 유동성 위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1번 맞는 지문이고 2번 수익은 가능한 한 낮게 그리고 비용은 가능한 한 높게 추정하여 수익과 비용의 불확실성을 투자 결정에 반영한다. 이것은 위험에 있어서의 처리 방법을 의미하겠죠. 위험의 처리 방법 중에 네 가지 중에 바로 보수적인 예측 방법이 여기에 해당하죠. 자, 2번 지문은 바로 이 보수적 예측에 의한 투자 방법을 말합니다. 자, 2번 지문이 요거고요. 자, 3번 위험도가 높은 자산을 투자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위험의 회피, 정가가 아니라 위험의 회피에 속합니다. 3번 정답. 수익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 수익성은 수익성은 종속 변수, 영향을 주는 변수는 독립 변수에 대해서 회기 모형을 통해서 우리는 민감도, 감응도 분석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민감도 분석을 또 우리는 감응도 분석이죠. 자, 이 투입 요소죠. 투입 요소의 변화, 뭐 임대료라든지 공실률이라든지 영업경비 투입 요소의 변화에 따라서 이 산출되는 요소인 수익성이 얼마나 변동하는가를 우리는 회기 모형을 통해서 측정하는 게 민감도 분석 개념이 자주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 5번 투자 금액을 모두 자기 자본으로 조달할 경우엔 타인 자본이 없어요. 이때는 우리가 지렛대 효과도 발생하지 않고 자금을 융통함으로써 생기는 금융상 위험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다음 보기 중 위험 하에서의 합리적 투자자의 행위죠. 자, 우리 위험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는 세 가지가 있죠. 위험 회피형 투자자, 위험 중립형 투자자, 위험 추구형 또는 위험 선호형 투자자인데, 자,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우리는 합리적 투자자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 합리적 투자자에 있어서의 행위, 이 위험 회피형 투자자, 합리적인 투자자 행위는 투자 대안이 두 개 있어서 A, B. 이때 투자 대안이 두 개 있을 때 이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다. A, B 두 투자의 기대 수익률이 동일할 때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험이 낮은 걸 선택을 하고 위험이 동일하다. 위험이 동일할 경우에는 기대 수익률이 높은 투자를 선택을 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보면은 1번 위험이 같다면은 기대 수익률이 큰 자산을 선호한다. 또 기대 수익률이 같다면 위험이 작은 자산을 선호한다. A, B가 맞는 질문이죠. 1번 요 내용이죠.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금융기관의 안정된 예금금리가 8%. 이 안정된 예금금리는 무위험률이고 위험 할증률이 5%고 예상되는 디플레이션. 자,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된 인플레이션만큼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도 더 높아지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가 나왔다? 요 디플레이션이 나와있죠.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율이 나오면 반대로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안정된 예금 금리가 여기 8%, 여기 5% 하면 13%인데 디플레이션이 2%니까 2% 빼주니까 몇 프로? 11%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되겠죠. 그래서 11%,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6번 매년 2천만 원의 정적 소득이 영구히 기대되는 토지가 있다. 국공채 이자율이 몇 프로? 5%. 요 국공채 이자율이 5%. 그리고 위험 할증률이 국공채 이자율은 무위험률이고 위험 할증이 4%인데 보유 기간 동안에 대상 토지의 예상 가치 하락률. 자, 여러분 예상 가치 하락률이 나오죠. 하락률이 나오면요. 더해 줘야 돼요. 자, 여러분 이 하락률이 나올 때는 더해주고 상승률을 네? 상승률이 나오면은 뭐 해준다? 상승률이 나오면은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락률 몇 프로?
우리가 1%가 나왔죠. 하락률이 1%니까 1%를 더해주니까 5%, 4%, 1% 더해줬더니 몇 프로? 10%가 되겠죠. 요구 수익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기본적 개념 잘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죠. 자, 29번 올해 또 출제 예상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 29번 문제를 보시면은 시장 상황별 추정 수익률의 예상치가 다음과 같은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거죠. 자, 우선 기대 수익률인데 시장 상황이 우리가 불황일 때 각 기대 수익률을 각 경제 상황의 기대 수익률. 자, 우선은 불황일 때 10%, 보통일 때 20%, 호황일 때 30%, 이렇게 각 경제 상황에 따른 기대 수익률에 뭐를 곱해주죠? 가중치인 확률, 발생 확률을 곱해주죠. 발생 확률을 곱해줘서 더해주면 기대 수익률인데, 우선 여기 몇 프로죠? 불황일 때는 100%에서 30%, 보통일 때는 100%에서 40%, 호황일 때는 100%에서 30%니까 0.3. 이게 가중치인 발생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럼 몇 프로가 돼요? 여기는 3%. 자, 여기는 8%, 여기는 9%가 돼서 몇 프로가 되죠? 20%죠. 기대 수익률은 20%가 돼요. 자, 그럼 기대 수익률을 우리가 구하면은 분산을 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분산이 얼마냐 얘기죠. 자, 이 분산을 보게 되면은, 자, 우선은 불황일 경우의 분산은 이 10%, 이 10%가 이 평균인 기대 수익률 20%부터 얼마나 벗어나는가를 보는 거죠. 자, 편차를 제곱한 게 분산이죠. 또 불황일 확률 30%를 곱해주면 불황일 경우의 분산. 자, 그리고 보통일 경우에는 20%, 이 관찰치가 20%인데 이것은 또 평균인 20%부터 얼마나 벗어나는가 보는 거죠. 편차의 제곱 곱하기 보통일 확률 40%. 보통일 경우의 분산, 호황일 경우에는 관찰치인 30%가 평균인 20%부터 이 20%부터 얼마나 벗어나는가를 보는 거죠. 제곱 곱하기 호황일 확률 30% 해주면은 다 더해주면 전체 분산이 나오죠. 요거는 20% 20% 0이니까 요 전체 값은 제로죠. 자, 마이너스 제곱하면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10%의 제곱 곱하기 0.3. 요것도 10% 제곱 곱하기 0.3이니까 곱하기 0. 2죠. 자, 그럼 10%는 얼마? 10%는 0. 우리가 10%는 0. 얼마? 1이죠. 0.1에 제곱 곱하기 0.6인데 0.1은 얼마? 0.01 곱하기 0.6이 되겠죠. 그러면 얼마 나와요? 0.006이 나오겠죠. 0.006. 0.006. 이 우리가 분산이 돼. 분산. 분산은 요건데 문제는 표준 편차. 자, 분산을 구하라 하면 요겁니다. 자, 표준 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죠. 자, 요걸 가지고 계산해 볼까요? 자, 양의 제곱근. 자, 10%의 제곱 곱하기 0.6인데 그럼 요것은 따로 떼면은 10%의 제곱 곱하기 루트 0.6이죠. 그럼 10% 제곱 없어지니까 10% 곱하기 루트 0.6을 해주면 약 얼마? 7.7%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의미 잘 이해를 해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30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은 상가, 오피스 빌딩, 아파트에 대해서 가상적인 세 가지 투자 사업의 투자 수익률 분포에 의한 기대 수익률 및 위험도 계산을 한 결과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구하죠? 거기에 상가 기대 수익률 아파트를 구해야겠죠. 자, 그러면은 상가와 우리가 아파트를 구해 보면은, 자, 그 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상가. 자, 상가에 있어서 기대 수익률은, 상가의 기대 수익률은 거기서 각 경제 상황 비관적일 때 상가는 몇 프로? 4%. 그리고 우리가 정상적일 때 상가는 몇 프로? 20%. 그리고 낙관적일 때 상가의 기대 수익률은 몇 프로? 35%. 각
경제 상황에 따르는 기대 수익률을 가중치 확률, 발생 확률인데, 자, 전개 확률 0.25는 얼마? 4분의 25%는 4분의 1이고, 0.5는 50%니까 2분의 1이고, 또 0.25는 얼마? 4분의 1이죠. 자, 그러면 이게 몇 프로야? 이게 1%가 되겠고, 요거는 10%가 되겠고, 요거는 48, 32, 8점. 75%가 되겠죠. 그럼 다 합치니까 19.75%가 되겠습니다. 19.75%가 이제 나오겠고, 그리고 거기 보면 아파트의 기대 수익률은 또 얼마냐? 자, 아파트의 기대 수익률. 자, 아파트의 기대 수익률을 또 구해 보면은 아파트는 8%. 비관적일 때 8%. 그리고 보통일 때 18%, 그리고 낙관적일 때 30%죠. 자, 그럼 여기도 우리가 4분의 1, 여기는 2분의 1, 4분의 1이죠. 그럼 여기 몇 프로죠? 2%, 여기는 9%, 여기는 47, 28, 7.5%에서 더해주니 18.5%가 되죠. 자, 1번에 보면 어디가 높아요? 기대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은 아파트가 제일 작죠. 18.5% 아파트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상가 19.75%가 두 번째고, 세 번째 오피스 빌딩이 얼마? 20.5%로 가장 크죠. 그래서 1번 지문 보면은 기대 수익률은 오피스 빌딩이 가장 높고 아파트가 가장 낮습니다. 1번 맞고, 부동산 유형별로 위험이 높다. 자, 2번 위험은 뭐죠? 표준 편차로 측정되죠. 위험은 이 표준 편차로 측정되는데,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위험이 나오는데 7.79 아파트가 가장 낮고, 그러면 10.96인 상가, 그리고 14.9인 오피스 빌딩이 이렇게 주어졌죠. 자, 이렇게 위험이 높을수록 기대 수익률도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번 맞고, 3번 실현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에 가장 가까울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 자, 밑줄은 가장 가까울 가능성이 높은, 이 말은 위험이 가장 낮은 부동산입니다. 그럼 위험이 가장 낮은 부동산은 바로 아파트죠. 아파트. 3번 어떻게 돼? 맞는 질문. 자, 4번 위험 한 단위당 기대 수익률을 묻는 거죠. 위험 한 단위당 기대 수익률은 변이계수의 역수를 말하는데, 자, 위험 표문 표준 편차로 측정하죠. 이 표준 편차 1%당 기대 수익률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묻는 거죠. 자, 이걸 물을 때 우선은 아파트는 얼마냐? 아파트 위험이 7.79에 대해서 18.5%니까 뭐 2를 넘어가겠죠. 그다음에 상가. 상가는 10.96에서 우리가 19.75%가 되겠죠. 그리고 오피스 빌딩인 경우에는 우리가 14.92에서 20.5니까 가장 큰 건 아파트입니다. 어디가 가장 낮겠어요? 오피스 빌딩이 가장 낮아요. 오피스 빌딩이 가장 낮고, 그 다음에 상가, 그 다음에 아파트가 가장 높아요. 자, 요 순입니다. 그래서 4번에 아파트 오피스 빌딩 상가의 순위가 아니라 오피스 빌딩 상가 아파트의 순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죠. 4번 정답입니다. 5번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20%다. 자, 그러면은 기대 수익률이 뭐보다, 요구 수익률보다 커야겠죠. 요구 수익률 20%보다 크면은 투자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기대 수익률이 20%보다 높은 거는 오피스 빌딩 20.5% 단 하나고, 상가나 아파트는 20%보다 작으니까 투자를 안 해요. 그래서 5번 투자의 우선순위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 어디에 투자하면 돼? 오피스 빌딩에만 투자하면 되니까. 자, 이런 유형의 문제, 이렇게 표가 주어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유형의 문제는 답은요 4, 5번에 거의 있어요. 그래서 4, 5번에 좀 주의를 해서 보시면은 우리가 풀 수 있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32번 문제로 갑니다. 자,
32번 천억 원의 부동산 펀드가 빌딩 ABC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부동산 펀드의 기대 수익률은 얼마냐? 자, 부동산 펀드의 기대 수익률. 자, 1번에 보시면은 이 펀드의 기대 수익률을 묻는 거죠. 자, 이 펀드의 기대 수익률은 우선은 펀드의 기대 수익률을 봤더니 빌딩 우리가 A가 얼마죠? 빌딩 A에 있어서의 기대 수익률은 6%. 그리고 빌딩 B에서의 기대 수익률은 10%. 빌딩 C에서의 기대 수익률은 12%가 주어졌죠. 이때 가중치인 확률을 곱했는데 이 가중치는 상대적 투자 비중. 상대적 투자 비중이 가중치인데 전체 천억 중에서 얼마? 전체 천억 중에서 A에는 얼마를? 우리는 100억을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빌딩 B는 전체 천억 중에서 얼마? 300억을 투자했고 빌딩 C는 전체 천억 중에서 얼마? 600억을 투자를 했죠. 이게 바로 뭐를 외운다? 가중치인 상대적 투자 비중을 얘기하죠. 가중치인 상대적 투자 비중입니다. 자, 여러분, 요것이 바로 상대적 투자 비중을 얘기해요. 가중치. 예? 자, 그러면 요게 빌딩, 요건 A, 요거는 B, 요건 C인데, 그럼 얼마죠? 요거 10분의 6이니까 0.6%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10분의 30이니까 3%고, 여기는 10분의 70이니까 7.2%니까 다 대줬더니 얼마? 10.8%죠. 그래서 1번은 틀린 지문. 2번, 빌딩 A는 빌딩 C보다 기대 수익률은 6%로 가장 낮고 표준 편차로 4%로 가장 낮은데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위험은 낮습니다. 그래서 고위험 고수익이 아니라 저위험 저수익 투자 부동산 2번도 틀렸고 3번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인데 요구 수익률이 몇 프로? 우리가 요구 수익률이 10%다. 자,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10%인 경우에는 기대 수익률이 높으니까 투자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부동산 펀드에 빌딩을 추가로 편입시킬 경우에는 ABC 세 개에다가 빌딩 하나를 추가로 편입시킬 경우에는 피할 수 있는 위험인 비체계적 위험이 줄어듭니다. 체계적 위험이 아니라 피할 수 있는 위험인 비체계적 위험이 줄어듭니다. 틀렸고 5번 위험 한 단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또 묻는 거죠. 자, 위험 한 단에다 기대 수익률이 얼마냐? 자, 위험 한 단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 위험을 측정하는 게 표준 편차죠. 이 표준 편차에 대한 기대 수익률인데 A는 얼마냐? A는 표준 편차 4%, 기대 수익률 6%니까 2분의 3, 1.5죠. B는 기대 수익률 7, 표준 편차 기대 수익률 10%니까 7, 1은 7, 7, 4, 1.4 얼마 가겠죠. C는 10분의 10이니까 1.2인데 위험 한 단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가장 높은 건 바로 A가 됩니다. 5번 우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 우선 잘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자, 이런 유형의 문제 한번 확인을 잘 해두시 바라고요. 자,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표가 주어졌을 때 해석하는 문제 우리가 뒤에 4, 5번에 정답이 많기 때문에 5번 지문 보고 4번 지문 이렇게 보는 게좀 빠르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그 내용이고 37번 문제로 갑니다. 자, 186페이지에 부동산 투자의 기대 수익률과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위험 회피형 투자자라고 가정합니다. 부동산 투자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커야 된다고 하면 안 되죠.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크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번 틀렸고, 2번 평균 분산의 지배 원리에 따르면은 A 투자원과 B 투자원의 기대 수익률이 같은 경우에 A 투자원보다 B 투자원의 기대 수익률이 표준 편차가 더 크다면은 표준 편차가 작은 A 투자원이 선택되죠. 자, 여러분이 이 위험 회피형 투자자, 이게 바로 평균, 우리가 분산 결정법에 의한 지배 원리와도 같거든요. 평균 분산의 지배 원리가 바로 요건데, 이렇게 기대 수익률이 동일할 때 위험은 표준 편차로 측정하는데, 위험이 낮은 거, 표준 편차가 낮은 것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2번 정답. 3번. 투자자가 위험을 회피할수록 위험과 기대 수익률의 관계를 나타내는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의 기운은 완만해진다니까 틀렸죠. 자, 요 각도가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회피도입니다.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회피도인데, 위험 회피도가 클수록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급해지죠. 그래서 위험할수록 급해집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 위험과 기대 수익률은 위험이 높을수록 투자자가 요구하는 기대 수익률도 높아지죠. 그래서 뭐다? 플러스. 비례는 플러스 관계.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의 관계. 무위험률이 오른다. 자, 여기서 무위험률이 상승하면 요구 수익률도 상승하고, 위험 할증률이 높아져도 요구 수익률도 높아지고, 예상 인플레이션이 높아져도 요구 수익률은 높아지죠. 그래서 5번, 우리가 하락이 아니라 요구 수익률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8번. 부동산 투자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위험 회피적 투자자로 가정하는데 두 개에 대한 중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다면, 두 개에 대한 중 이렇게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다면 위험이 낮은 것을 선택을 합니다. 1번 맞고, 지분 수익률이 총 자본 수익률인 종합 수익률보다 높으면은 플러스 정해 지렛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자,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인 무차별 곡선이 투자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 투자자에게 최적인 포트폴리오가 다른 투자자에게는 최적이 아닐 수도 있다. 맞는 지문입니다. 두 개의 대안을 선택한다면은 경기 흐름에 따라 수익률 변동. 자, 여러분이 수익률 변동이란 지문이 나오면 상관계수를 말하는데, 수익률 변동이 유사한 부동산은 어떻게 돼요? 뭐한 자산의 수익률이 증가하면은 다른 자산의 수익률도 증가하는 경우인데, 이 수익률이 변동이 유사하면은 상관계수는 플러스입니다. 이 플러스일수록 비체계적 위험이 적 줄어들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효과는 작아요. 유사한 부동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다니까 틀렸어요. 수익률 변동이 반대로 변동하는 부동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포트폴리오 효과가 크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4번 틀린 지문 정답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투자자마다 우리는 요구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은 맞는 지문이죠. 자, 39번 문제부터 이제 포트폴리오 관련된 우리가 문제인데, 자, 이 내용은 잠시 쉬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